아니, 오늘 스튜디오에 네. 조각상이 앉아 계세요.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잘생기셨어. 조각을 너무 잘해놨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델 정혁입니다. 조각 옆에 있으니까 네. 진짜 제 자신이 산산 조각된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 라임이 좋네요. 산산 조각. 라임이 좋아요. 혹시 정혁 씨는 혹시 리콜 하고 싶은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아, 저는 안타깝게도 이미 해봤어가지고. 해봤어? 아, 네. 셀프로 혼자? 아, 그럼요. 저도 한번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리콜을 했다가. 어떻게 됐나요? 되게 영화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옛날에 향수처럼. 아, 그때 참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그게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다시 만났을 때 그치, 미련이지. 아, 얘도 변했고 나도 변했네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용기 있다 그래도 리콜하기 쉽지 멋있다. 않은데. 요즘은 연애 고민 같은 거는 없으세요? 고민이 없다는 건 그냥 그거는 연애할 생각이 없다는 것 같고 연애 자체는 항상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야, MG 발언이다. 아, 이거는 아니, 걸려있어. 시원시원해. 네, 아, MG 살짝 걸려있어요. 소장님이 또 시원하게.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한번 라디오에서 뵀었는데 그때 얘기하셨던 게 그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완전 감겨가지고. 뭐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 쉽지 않아요, 이 자리가. 근데 이거 되게 공감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먼저 치우는 사람이 있고 안 치우는 사람도 있듯이 뭐 청소를 할 때 뭐 청소 주기가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듯이 그런 거를 어찌 됐든 같이 있는 상황이면 좀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게 얼마 안 가고 나 혼자 하던가 상대방 혼자 하게 돼서 그냥 당연하게 그게 변하더라고요. 답답한 사람이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당연해지게 되고. 맞아. 원래 살았던 습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쉽지 않아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지키는 법 없을까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행동 교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 더 현실적인 방법은 약간 총량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총량?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좋은 것들.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은 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원래 그 나노 단위로 봐가지고 아 좋은 애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총량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아, 해요. 총량. 그래서 네 그래서 야, 너 새롭게 알았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때부터 나의 그 분노 게이지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지점을 내가 알잖아요. 알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진짜 친한 친구인데 진짜 약속 시간 계속 안 지키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한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럼 보통 한 35분에 나타나요? 그럼 저도 한 시 35분에 가. 그럼 별 짜증 안 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쪽 컨트롤이 더 현실적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뀔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요거는 내가 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더 좋은 점을 그냥 보는 게 낫겠네요. 그냥 보는 그 그대로를 좀 사랑하라 약간 그런 그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참 이쁘다. 연애에 있어서 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 인정하는 거지. 포기하면서 인정하는 거지. 맞아요.